어린이책 미술관 모카가든은 자연적 감성을 통해 꿈을 키우는 미술관입니다. 자연에 대한 2천여 권의 책과 자연과 예술에 관한 기획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 모카 라이브러리, 40여 종의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하이마이온 가든, 놀이기구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예술적 놀이터, 모카 플레이, 이렇게 세 가지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모카가든의 기획전시를 선보이는 아트랩을 소개합니다. 지금은 체코문화원과 함께 선보이는 순회전시 Beyond Paper Playing 체코의 어린이책이 진행 중입니다. 2천여 권의 자연에 관한 책은 크게 네 가지 주제 안에 중분류, 소분류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. 자연의 시간에 여름 파트에 있는 기운찬 빨간 키워드 부분을 볼까요? 수박 수영장이라는 책 안에서는 수박 안에서 튜브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면서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모카가든 마스터의 제한 시간에서 마스터와 함께 그림책도 읽고 만들기 활동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. 가든에는 바닥을 엉금엉금 기듯이 자라는 나무부터 고개를 높이 올려야 볼 수 있는 나무까지 40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. 호랑이 발톱처럼 뾰족한 호랑가시 나무도 관찰을 해보고요. 길쭉길쭉하게 생긴 루모라 고사리도 관찰을 해봅니다. 감상법 시간에서는 직접 식물을 채집해서 탁본 작업을 해볼 수도 있어요. 이 놀이기구는 어떤 동물을 닮은 것 같나요? 도마뱀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악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. 이 동물의 커다란 입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꼬리로 슝 하고 내려올 수 있어요. 이곳 예술적 놀이터 모카플레이에서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. 드로잉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책도 읽고 신나게 뛰어놀고 그림도 그려볼 거예요. 이곳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 모카가든은 가족과 함께 또 오고 싶은 즐거운 공간으로 기획되면 좋겠습니다. 모카가든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